슈피겐 홀 이곳에서 제가 강연과 함께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그런 미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좀 넓게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궁금한 것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날짜는요 바로 9월 3일 토요일이고요 6시부터 8시까지 또 오시면 제가 또 어떻게 또 빈손으로 보내드리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내 피부 상태를 측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빠밤. 사실 이제 피부과 전문의든 전문의가 되는 데까지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의대를 이제 6년 다녔으니까 졸업하고 인턴, 피부과 전공의를 4년을 끝내고 난 뒤에 피부과 전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되는 데까지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피부 질환 그리고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면 사실 어느 정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또 이렇게 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약간 그 느낌, 감촉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혹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사진상으로 이거 피부 상태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눈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는 방법들이 있죠. 더모스코피 요즘에 나오는 방법 확대를 해가지고 그 병변을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피부과 전문의 눈을 좀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거는요 실제로 만나서 저를 만나서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얼굴 상태를 보고 체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부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직접 측정을 하다 보면 뭐 편광이라든지 자외선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주름 상태라든지 모공, 그다음 피지 분포 상태, 색소의 변화, 홍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꽤 많은 진료 부분에서 꽤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을 함께 사용하죠. 근데 또 그것만 보고 저희가 피부 상태가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또 비교했을 때 적절하게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16가지 피부 타입입니다. 이 타입이라고 하는 게 뭐 너무 많은 설문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한테 권하기는 사실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아주 민감한 피부라든지 문제성이 있는 피부 있을 때는 내 피부 상태를 한 번은 체크해보는 툴이 되기도 하고요. 그거를 보고 난 뒤에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아,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또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진을 측정하고 제가 눈으로 보는 것과 16가지 피부 타입에 설문을 하고 난 결과들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복합을 해서 피부 타입은 사실 최종적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생활 습관을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사실 뭐 이거는 모두 이제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TEWL 바로 경피 수분 손실도를 체크하는 방법인데 되게 말이 어렵죠.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장비를 딱 대면요 장비에서 수분이 날라온 거 즉 그 장비를 댔을 때 그 장비에서 수분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던 수분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측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피부에서부터 수분이 날아간 것을 측정하는 장비다 보니까 손실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손실도가 높으면 TWL이 높으면 당연히 피부가 엄청 수분 손실이 많은 거니까 건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TWL이 낮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실도가 낮으니까 피부가 수분을 잘 머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화장품 회사에서 이 TEWL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임상시험에서 TWL이 사용 전과 사용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툴이죠. 자, 그래서 병원에 오셨을 때 이 TEWL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의 피부 상태가 대충 어느 정도의 수분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이마라든지 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너무 우리가 평균값보다 월등히 수치가 높은 경우는 아, 이 사람은 수분 손실이 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습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치료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의 pH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화장품의 pH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약간 그 장비 기계는 방식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끝에 닿는 단자가 어떤 거는 피부에만 딱 될 수 있는 단자가 있고 어떤 건 화장품에 바로 용액에 담가서 pH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pH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 피부에서는 중요합니다. 1부터 14까지 기준을 봤을 때 1을 가장 강한 산성, 그리고 14를 가장 강한 알칼리, 그리고 7을 중성으로 봤을 때 우리 피부는 약 4.5에서 5.5 정도의 약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약산성 클렌저, 약산성 보습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pH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걸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요. 간혹 상당히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부 pH가 6, 뭐 6.5 이렇게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즉, 피부의 pH가 약산성보다 약간 높아져 있는 경우가 되면 피부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부가 표면이 약산성이 되었을 때 우리 피부의 각질의 변화가 되게 잘 생기게 되고 탈락이 잘 되는 그런 변화들이 그 pH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H가 너무 높거나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pH를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화를 일으키는 과정 중에서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요. 음식도 분명히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상당히 당 수치,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확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는 혈당을 확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인슐린은 뭐냐면 혈당이 들어왔을 때 이걸 세포 안으로 빨리 넣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일정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나오면 일정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장이 돼서 살이 찐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 당화 현상은요, 실제로 비가역적,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기에다가 약간 당을 조금 이렇게 재워놓은 고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미온에 고기를 구우면 되게 달짝지근한 그런 향이 나는 그게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당화 반응이 생기게 되면 우리 고기 맛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바뀌게 되면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죠. 이걸 조금 사람 피부에다 대입을 했을 때 얘기를 해보면 피부 역시 당화 반응이 너무 강하게 생기게 되면 그 당화 손상으로 인해서 기능들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각질 세포의 기능들이 좀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각질 탈락이나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멜라닌 세포에서는 더 많은 멜라닌 색소를 내면서 피부가 되게 어둡거나 칙칙해지는 그런 느낌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 진피에는 섬유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영향을 줘서 되게 단단해지거나 되게 좀 뭔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이런 당화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피부에 만성적인 염증,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 피부에 있는 당 독소를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 그 피부 상태를 알 수 있고요. 예전에는 변화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음식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의 패턴들을 잘 교정을 해주면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피부를 이야기하는데 왜 자율신경계라는 얘기를 하지? HRV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는 뭐냐면 내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상태의 밸런스를 좀 보는 에너지 상태를 체크하는 선별검사로 이용이 됩니다. 자, 우리 심장박동을 얘기하다 보면 심장박동이 상당히 다양할수록 그 사람이 되게 건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심장박동이 되게 다양하지 못하고 되게 아주 낮게 뜬다거나 아니면 심장박동이 좀 빠르다거나 뭐 등등 여러가지 이런 변화 상태를 다 체크를 해서 분류를 한게 바로 이 HRV 자율신경계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좀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교감신경이라고 하면요, 되게 화가 나거나 공포 상태 있죠. 그럴 때 되게 확 우리가 되게 긴장하는 그 상태가 교감신경이라고 한다면 부교감은 우리가 더 릴렉스, 늘어지거나 되게 좀 편안하고 쉬고 싶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반응이 부교감신경이죠. 근데 평소에 체크를 해보면 교감신경이 되게 높게 뜨시는 분들, 교감과 부교감의 밸런스가 5:5, 6:4, 4:6 이런 건 괜찮지만 뭐 9:1 뭐 이런 식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율신경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부 상태의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피부 관리를 되게 홍조가 있으신 분들을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잘 해줘요. 시술도 받고 레이저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욱 하는 거, 화도 너무 많고 평소에 너무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되게 교감신경에 대한 반응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은 거죠.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교정을 해주면 우리가 레이저나 시술을 통해서 어떤 시술을 잘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교정을 해주면 좀 더 나중에 더 재발하거나 진행되는 상황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 상태를 좀 체크할 때 직접적인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확실하게 체크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병원마다 각각 다른 진단 장비, 진단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의 눈이죠. 자, 그거를 도우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적용해서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진단 방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단 검사만 가지고 그 사람의 피부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피부 상태가 정말 궁금하거나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 가셔서 꼭 한번 피부 상태 체크해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